연금신이 떴다. 이벤트 기간 내 키움에서 연금펀드 타이거 ETF 첫 거래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투데이 마감 시와 함께 하도록 하죠. 지금 현재 코스피는 4포인트 정도의 상승이고요. 코스닥은 691선. 692선 넘기가 좀 힘드네요. 잠깐만요. 제가, 고가를 한번 볼게요. 아, 695선까지 갔군요. 예. 이렇게 되면 좀 그래도 그 최고치는 좀 변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서의 코스닥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오늘은 히트되고 있는 섹터는 음식료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테마 빼고는요. 자, 시장의 흐름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한 주간 다음 주는 어떻게 봐야 될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최재원 연구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어요. 자, 오늘 증시 일단 코스피는 좀 막혀있는 상황이긴 한데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뭐 1포인트, 2포인트 올리면서 계속 좀 지수도 시세를 내고 있고 종목들도 괜찮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변동성은 좀 있기는 하지만 오늘 시장의 흐름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우선 이제 한국 증시는 이제 간밤 미국 증시가 강세에 마감한 데 힘입어서 이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마찰이 이제 계속 그 고조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외국인의 매물이 큰 폭으로 이어졌고 이내 지수는 이제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특히 오늘 그 시장에서 많이 회자됐던 말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이제 중국과 모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라는 그 언급이 많이 그 회자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미국 내에서 그 미국의 현 정부가 이제 코로나 초기 대응에 좀 실패했다라는 민주당 측의 좀 공격이 거세지자 이제 이에 따른 여론 악화를 좀 이제 막아보고자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제 코로나에 대한 책임론을 좀 중국에 지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경기 둔화의 여파에 따라서 이제 중국이 그 대미 수입이 1차 미중 간의 무역 합의했던 양에 좀 미치지 못한다. 라고 트럼프 대통령께서 언급을 하면서 중국과의 그 무역 협상을 좀 취소할 수 있다라고 좀 엄포를 보이면서 중국을 좀 압박하고 있는 점 역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그 무역 갈등을 좀 고조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투자 심리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 좀 발표가 됐던 중국의 그 주요 경제 지표들이 있었는데요. 네. 특히 중국의 실물 경제 지표 중에서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발표가 됐고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보복성 소비가 나타날 것이라고 좀 기대를 했지만 이러한 점들이 아직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약세를 보였고 이러한 점 또한 이제 우리 증시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소매 판매 이후에 발표가 됐던 중국의 산업 생산이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다는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글로벌 제조업 그의 회복 시그널로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점들에 힘입어 중국 증시 역시 반등을 보였고 우리 증시도 함께 반등한 이후에 좀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제조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늘 좀 보게 되면은 SOE라든가 이런 종목도 뭐 한국조선해야 이런 종목들도 오늘 강세를 보이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증시가 거의 좀 비슷하게 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현재 상하이 종합지수 좀 보게 되면 플러스권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좀 지표들 좀 봐야 될 게 있나요, 연구원님? 그러니까 네. 점검해야 될 지표들. 예예. 그 어제 오늘 발표가 됐던 지표들 중에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네. 먼저 이제 간밤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그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있습니다. 그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98만 건으로 발표가 되었고 그래요? 예. 네, 그 과거 그러니까 그 근래 코로나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한때 가장 높았던 게 700만 건에 육박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이제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은 뭐 조금은 좀 이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300만 건 밑으로 이제 떨어진 게 이번 발표가 처음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유례 없는 수준의 그 큰 폭의 신규 실업자 수가 이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처음에 예상했던 수준보다는 좀 이제 그 더 큰 폭으로 그러니까
청구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약간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여러 개 주에서 현재 이제 경제 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이제 많은 건수가 발표가 됐다는 점은 약간 부담 요인으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도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일부 그 청구한 인원들이 좀 그 청구 실업 급여를 받는 과정이 좀 원활하지 않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오면서 미국 내에서는 좀 경기 침체 우려감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 시장 기준으로 이제 아무래도 중국의 실물 지표 발표가 중요하게 작용을 했는데요. 네네. 특히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전월보다 좀 양호한 이제 마이너스 10.3% 이제 전년 동기와 비교해서요. 서로 발표가 됐는데 이는 이제 시장 예상보다는 조금 하회한 수준이었고요. 반면 이제 산업 생산은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 3.9% 증가를 하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1.5% 상승보다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부분이 시장에서 중국 제조업이 좀 안정을 찾고 있지 않는가라고 받아들이는 신호로 작용을 했습니다. 다만 좀 문제가 됐던 부분은 소매 판매였는데요. 전년 동기와 대비해서 7.5% 감소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는 이제 시장이 예상했던 5.9% 하락 보다 좀 하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는 그 중국 내에서 좀 억눌렸던 소비가 이제 이연되면서 금번 발표에서 좀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러한 좀 보복적 소비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을 확인하자 시장에서는 경기 회복까지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좀 작용을 하면서 장 초반에 중국 증시가 크게 약세를 보이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로 인해서 소비 관련주들이 중국 증시 내에서 약세를 보였지만 그 사업 생산이 양호하게 그 발표가 되면서 IT 업종을 중심으로 전자 부품, 뭐 선박 제조, 뭐 전자 정보 등의 업종이 중국 내에서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증시의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네. 사실 최근 들어서는 미국이 조금 부진하더라도 중국이 좀 버텨주면은 우리도 그런 흐름을 받고 또 종목들이 열심히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상하이 종합지수 등이 중국 증시가 조금 이거 좀 부담스러워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잘 버텨주니까 또 우리 시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악영향을 미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표는 엇갈렸고 사실 연구원님은 소비 쪽을 더 보셨어요? 제조업 쪽을 더 보셨어요? 중국 쪽의 지표로 보셨을 때. 둘 다 잘 나오면 좋았는데 굳이 어느 쪽이 더 지금 중요하냐면 어느 쪽을 더 보셨어요? 사실 소비가 더 나왔으면 하셨나요? 네, 뭐 아무래도 소비가 단기적으로 볼 때는 경기의 그 소비 진작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매 판매가 조금 더 단기적으로는 중요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네. 반면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조업이 아무래도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나야지 그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실망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더 멀리 본다면 그래 지금 제조업 쪽이 좀 괜찮아져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중립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흐름이 좀 나온 것 같네요. 자, 동시효과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짚고 넘어가죠, 여러분들. 연중 신고가가 바뀌었어요. 코스닥의 경우에는요. 그래서 오늘 장중 최고치가 연중 신고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696.9포인트 다음 주에 700선 볼까요? 뭐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상당히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닥의 지수는 0.8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691.39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피의 경우는 1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는 흐름인데 보합권에서 약보합권, 강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1926.78포인트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별로 보시게 된다면은 일단 지금 삼성전자는 마이너스권, SK하이닉스가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 상위 쪽으로 쭉 보시게 되면은 보험사들이 좀 다 들어오고 DB손해보험이 좀 눈에 띄고 있네요. 그 밖에 뭐 오리온이나 필라홀딩스 그리고 뭐 금융주도 눈에 띄고 있고 뭐 조선주부터
시작해 산업재 섹터들로 오늘은 고루고루 상승률 종목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심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종목 저 종목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못 오른 종목들은 또 한 번 또 시세를 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참 복잡한 종목 복잡한 그런 흐름이네요. 자 그리고요 코스닥 쪽에 넣는 IT 쪽의 종목들이 좀 괜찮고요. 그 밖에 바이오주들은 좀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슈주들의 종목들의 변동성도 세다는 거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잠시 후에 마감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이후에